치어리딩 할 때 가장 현장 반응이 뜨거웠던 K-POP 댄스가 뭐였죠? They are fucking tomboy. Fucking tomboy? 저 진짜 팬이에요. 아, 저도 팬입니다. 난 팬이지네. 해. 다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서 오면 안 되는 데인데 아시죠? 네. 뭐 이렇게 밝아요? 뭐예요? 원더우먼이야 뭐야? 아, 이분이 그 치어리더신데 제가 야구 보다가 예뻐서 데리고 왔습니다. 아, 그렇게도 데리고 와. 아니, 신흥사. 저 대본대로 안 하려고요. 그냥 예뻐서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는 예뻐서 오는 데가 아니에요. 뭘 좀 잘못하거나. 네, 예쁜 것도 제 아닌가요? 본인이 여기 올만하다고 생각했어요? 누구시지? 이다혜 씨고요. 1999년생입니다. 올해 24살. 요즘 한창 좀 저기 로데오 다닐 때네요, 그죠? 많이 나가셨나 봐요, 24살 때? 거기서 살았어요, 진짜. 네? 요즘은 그 청담 스케줄에 사신다고. 아, 요즘에는? 아니, 스케줄이 없으니까 거기 스케줄 좀 잡아야 될 거 아니야. 별명이 전주 아이린. 이 별명 다 본인이 붙인 거예요? 그리고 국치원탑. 국치원탑 뭐야? 치어리더 중에 제가 팔로워가 제일 높아서 국민 여동생 이런 것처럼 국민 치어리더. 원탑. 그래서 주구장창 인스타만 한다고. 네? 어느 정도 인정해요. 그걸 이제 실감하고 느끼니까. 그쵸. 계속 이복장으로 가시는데? 일부러 알아달라고. 아, 그래요. 지금 그리고 활동을 하시는 게 기아 타이거즈. 그럼 기아의 선수들은 다 외워요? 외우죠. 선수들은 총 몇 명 있죠? 그 에이스가 누굽니까? 나성범. 그럼 기아에서 제일 못하는 선수가 누구예요? 말하면 안 되잖아요. 기아에서 딴 데로 갔으면 하는 선수는 누굽니까? 같은 질문 아니에요? 그거랑 그거랑? 전혀 아니에요. 그분이 그분의 이적을 도와드리는 거기 때문에 같은 질문 아닙니다. 야구 좋아하십니까? 야구도 좋아하죠. 어느 팀 좋아하세요? 삼미 슈퍼스타즈. 옛날에 삼미 슈퍼 알아요? 뭔가 그 쌍방울 야구단? 그거보다 전에 아닙니까? 그거보다 더 전에 초창기. 맨날 17대 0으로 지는 팀이죠. 네? 아, 그랬는데 그때 난 왜 좋아했냐면 너무 불쌍한 거야, 그 팀이. 그래서 제가 좋아한 거예요. 동정심으로 살짝? 전공이 관광중국어과? 네. 관광중국어는 뭐예요? 중국어면 중국어지. 관광만 할 때 쓰는 중국어? 깃발을 들었을 때 쓰는 중국어가 있나요? 그러니까 뭘 사람, 저 관광하는 중국 사람 꼬셔서 뭐 사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배운 게 아니에요. 꼬시는 거예요, 어떻게? 아, 여기 좋다. 야, 살아 해. 뭐 이런 거예요? 살아 해요? 정말 옛날에 쓰던 중국어. 자, 일로 오라 해. 살아 해. 뭐 어떤 거죠? 안녕하세요, 我是 리도회. 我的 爱好是 跳舞. 认识你们 很高兴, 谢谢. 저, 그 배울 때, 다희 씨, 그 과에서 배울 때 윙크도 같이 가르쳐 주는 건가요? 마지막에 뭐야? 이거 왜? 본인이 지어낸 거 아닙니까, 이거? 감사해요. 학교에서 이렇게 배운다고요? 학교에서 자기소개할 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다고요? 아니, 이게 너무 양념이 많이 친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 확실히 다른 건 알겠어요. 그냥 중국어랑 관광 중국어랑 다르네. 알겠죠? 이거 윙크해줘야 돼요. 이거 하고. 아이돌들이 자기소개할 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관광 중국어과구나. 네. 확실히 다른 건 알겠어요. 다르죠? 알겠네. 느낌이 달라요. 그냥 얘기를 안 하네, 중국어를. 계속 뭐 들어갔나. 뭐 움직이고 뭐 하고. 간혹 전라도 사투리를 쓴다면서요. 고향이 어디죠? 전주요. 그러니까. 맛있는 거 먹었을 때. 왔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아, 그건 너무 과장됐지. 여자 누구매들이 전라도. 왔다. 아니. 왔다를 쓰실 거면 윙크 하면서 하세요. 왔다. 김치 이렇게 하면. 왔다. 아니, 쟤는 요즘 애들이 무슨 뭐 이렇게 맛있는 거 먹는데 왔다. 아니, 근데 진짜 저는 맛있는 거 먹으면 왔다, 맛있다잉. 아, 그렇게? 쩐다. 쩐다, 중국말 아닙니까? 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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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의 연관검색어에 코카인이 있어요? 코카인. 제대로 잡아왔네. 코카인 댄스입니까? 그냥 코카인입니까? 코카인 댄스? 댄스죠. 댄스? 이거 어떻게 추는 거죠? 보여드릴까요? 아, 준비가 돼 있어요? 이거 완전 원더우먼으로 하고 다니시는데? 이게 진짜 치어리더 복인 거죠? 네, 이렇게 하고. 카메라 어디 봐야 돼요? 아, 저 보시면 돼요. 저 보세요. 아, 이게 코카인 댄스구나.
어. 아, 이게 곡강이 됐어. 아니, 난 상체를 많이 봤는데? 하체도 안 해? 원래 어. 다. 원래 다. 또... 원래 다 아래 위로 다 하는 거예요? 네. 상체, 하체 다? 프리댄스. 어. 이거. 여기까지 할까요? 아. 야, 이거를 이렇게 바로 앞에서 보다니 영광이네. 아, 아, 잘 봤습니다. 저 진짜 코카인을 한 적은 없어요? 원래 그거 먹고 익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렇죠. 아, 그 정도로, 야. 어, 맨정신에 너 이렇게 잘 추시네. 치어리딩 할 때 가장 현장 반응이 뜨거웠던 K-POP 댄스가 뭐였죠? 톰보잉? 아, 그런 거였구나. 톰보 이거. 어떻게, 손, 똥똥장 그러면. Yeah, fucking tomboy. Fucking tomboy? 예, 가사입니다, 가사. 어, 평소에 욕을 달고 살진 않죠. 예? 어쨌든 뭐 그 안무는 누가 짜는 거예요? 뭐 응원가 같은 거는 어. 옛날 옛적부터 내려오던 춤. 어. 그거는 우리 근데 그건데 힘내라 힘 힘내라 힘 아, 아까 그 싸워서 이긴다. 에? 아 이런 응원가 못 들어봤어요? 몰라요. 어, 이거 야이야 야이야야야 이거 이거 알잖아. 이거 알지. 후원가를 하면서 아 힘내라 힘을 못 들어. 아리랑 목동 이런 거. 꽃바구니 옆에 끼고. 나물 캐는 아가씨야 못 들어봤어요? 아무 몰라요. 그 아가씨를 모른다고요? 와, 그 나물 캐는 아가씨를 몰라? 흥 많은 아가씨인데. 아, 그러니까. 아, 요즘 응원가들은 어떤 거죠? 요즘 응원가는 어. 조금 바뀌었어요. 클럽 음악도 있잖아요. 아, 그걸 한다고? 네, 그런 거를. 클럽에서 하는 거? 네, 그냥 막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아, 이 바바밤. 아, 흔들렸다. 나야 이게 아닌데 왜 난 자꾸 친구의 여자가 좋을까? 이거 아닙니까? 자, 이거 다 표절이네. 아니. 표절이네, 이거 다. 안무는 같을 수 있겠죠. 근데 노래가 바뀌었다. 아, 노래만 바꾸고 다 이걸로 추면은 그건 다. 그냥 그거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에스파파의 참 다행이야. 웃어 이 바보야 제발 뭐 이런 걸로 해서 좀 채택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아 이게 몰라서 공감을 못 하겠어요. 뭐? 뭐예요? 모르지. 나 누군지 알아요? 네.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개그맨? 어 선배님이셨습니까? 내가 네 선배야 이제. 아 몰랐습니다. 여기 누군지 알아요? 개그맨이요. 오. 저 진짜 좋아해요. 어 아, 나를 그렇게 알고 나를 코빅에도 안 나오셨는데 코빅에도 안 나왔는데 어 한번 나와주시겠습니까? 나는 오늘부터 개그맨이 됐으니까 난 좀 개그에 좀 아 배우 배우? 아니 저 회사원이에요. 에? 회사원 유튜버. 아 그럼 그 화제 인물 이런 거예요? 화제 인물 화제 인물 아 저 화제 인물이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이죠? 주변에서 이대희 씨를 마귀꾼이라고 좀 놀린다고 그러던데. 네. 봐봐요. 네? 이렇게 봐봐요. 어, 응? 이거랑 응? 이렇게 한거 뭐가 나아요? 이렇게 한번 해봐요. 아니 눈빛이 전 바다리의 눈빛을 읽었습니다. 초롱초롱 하시더라고. 제가 이게 마귀꾼이란 소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좀 눈이 귀엽다. 눈이 이뻐. 어, 좀 그런 이미지. 근데 벗으면은? 어? 에이? 가린 거하고 벗은 거하고 틀리다? 그쵸. 어. 억지죠. 마해자네, 마해자. 마해자. 이다희 씨가 남자친구 하고 싶고 또 이상형이다 생각하는 선수도 운동선수 중에 한 명입니까? 아니요. 이상형은 어떤 사람? 이상형은 무조건 대화 잘 되고 그냥 너 코드가 좀 잘 맞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본인 코드가 좀 독특하다는 건가요? 독특한 건 아닌데 제가 텐션이 좀 많이 높아요. 그냥 길 가다 춤도 추고 막 이러거든요. 길 가다가 춤을 춘다? 응. 노래가 막 나와요. 어, 길에 갑자기 노래가. 아까 그 톰보이가 나와서 쳐야지. 어. 안 쳐요 그거? 쳐야지. 네. 근데 옆에 같이 쳐줄 수 있는 사람. 남성 치어리더분을 모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건가? 그러면 추고 있는데 마치 그거를 보고 어떤 남성이 와서 네. 같이 이렇게 추면 우와! 좋은데? 생각도 안 해봤어요. 좋다 근데. 아니 그거는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어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아 요즘 애들 알 수가 없네 진짜. 혼자 막 뛰어가요. 막 바쁜 일 있겠죠? 아 그치 그치. 따라가고 싶어. 아 야 텐션이. 재밌어요. 그러면은 치어리더 하시다가 안타를 치거나 이러면 돌아다니시잖아요. 그 왜 안 뛰어나갑니까? 벤치 클리어닝 같은 거 하면 어? 다 뛰어나가자! 어? 나도 나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거는 진짜 여기 잡혀오지 않을까요? 저기 선수 말고 뭐 연예인한테도 뭐 DM으로 대시도 많이 받고 하셨다는데 네 도대체 어떤 새끼입니까? 뭐 어떻게 보냅니까? 아 잘 보고 있습니다. 아니요 대부분은 제가 막 스토리 올리잖아요. 그런 거 이모티콘. 그건 뭐예요? 그래 딱 당당하겠다. 그렇지 합시다. 하면 되지. 그렇지. 근데 그랬던 분들은 거의 없어요. 오늘 보낼게요.
당당하게 같이 좀 춤 한번 춥시다. 음악만 들어주면 아무 때나 추겠습니다. 하면 되지. 보자, 아니 그분들은. 오늘은 뭐 풀어드리지. 그 대신 동료들 데려와요. 아 진짜. 그래서 이 대신 풀어줘. 나 아홉 명 오고 더 가라고요? 예. 네. 아홉 명이랑 다 맞바꿔. 예! 신난다! 신난다! 아무튼 열심히 하는 모습 너무 보기 좋습니다, 네. 이다희 씨.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마지막에 엔딩곡은 뭐예요? 엔딩에 추는 춤은? 어, 그러면 저희 다 같이 춤춰요. 저... 같이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아,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자요. 깨암 빠킹 데 윙크. 깨암 빠킹 톰 톰 보이 보이 나나나나 난 이거보다 이게 있을 건데 나나나나 쏴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쏴. 개그맨 중에 안 웃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웃기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잘 됐다. 쇼박스.